30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8개 그룹이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렸는데요. 실제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호 기자입니다. 30대 그룹이 밝힌 올해 투자 계획은 122조 7천억 원. 지난해 실제 집행된 투자액은 116조 6천억 원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60%인 18개 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평택 반도체 단지 건설에 15조 6천억 원,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와 스마트차 개발에 13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LG그룹은 올레드 시설 확장과 마곡 사이언스파크 등에 1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투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 투자나 하여간 올레드 위주로 구미 그다음에 파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SK그룹도 반도체 설비와 IPTV 인프라 투자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M14 중공시간과 그리고 다 설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계획은 늘었지만 관건은 실제 투자액입니다. 30대 기업들의 투자 집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해 투자 집행률은 92.6%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결국은 집행률이 관건일 텐데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친다면 의욕적으로 수립된 투자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여 도로, 용수, 전력 공급 등 미시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한편 30대 그룹의 80%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회복 시기는 56.7%가 2018년 이후, 40%가 내년 이후로 예상해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명호입니다.